오늘 이 시간은 좀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서부터 그 다음 장인 9장 27절까지, 그리고 9장 전체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사무엘하 21장 1절서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9장 30절서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8장 30절서부터 8장의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겸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뭐가 겸손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서 문맥에 의하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그 말씀을 보통의 그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복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객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해석을 하면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의 사람이라고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정복을 당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를 취하되, 남자답고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한 것이 옳은가?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만유의 주께서 너 죽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뭐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할 때에는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임을 딱 드러내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앞에 너는 죽어,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그러면 겸손하다고 하는 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니까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야. 그럼 난 죽어야 돼. 그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일까? 그게 겸손이겠어요? 우리 구약에 좀더더 위로 올라가서 모세 오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율법을 받으러 산위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이고 이제 너 순종하는 유일한 내종 모세,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새로 이루도록 만들겠어 라고 할때 순종하는 자세는 뭐겠습니까? 뭐가 겸손이겠습니까? 예, 주님이 주권자이시니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며 겸손이겠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새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제 애굽에서 빼내 오실 때에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오셨는데, 여기 중간에서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참 손이 짧다, 이렇게 모욕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덤벼들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그거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덤벼들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9장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왔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서 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뭐예요? 이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서 싸우자, 동맹을 굳건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느냐면 에벤에셀 전투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타락시키고 성전을 타락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해이하게 만드는, 아, 죄를 저질러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본을, 잘못된 본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 자식을 죽게 만들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예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엘리의 태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뭐. 대범하게 받아들인 거죠. 겉보기엔 그게 겸손 같아요. 모세하고 반대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재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우리 집안에 잘못이 있어서, 한날 한시에 다 죽이신다? 뭐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거 진짜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죄를 저질렀을 때 전쟁터에 가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대성통곡을 하더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오도록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전투를 수행하려고 할때자 홈리와 비느하스를 포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에 오게 했을 때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하여 고함성을 저지르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진동할 정도고 이스라엘 사람 이 군대가 굉장히 용기백배하고 막 사기충천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언약궤가 이 군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죽게 됐다. 저 천하무적 언약궤가 왔으니 저들은 이겼고 우리는 이젠 틀림없이 패망할 거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고. 어차피 죽을 건데 붙잡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인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되갚음을 당하여서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을 살 바에는 여기서 남자답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싸우니까 이겼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뺏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래 그럼 싸우자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희위 사람들 여호수아 본문에는 희위 사람들로 나오고 사무엘하 21장에는 아모리 족속에 남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 땅은 히위 족속이 주로 많이 사는 땅에 아모리 족속이 들어와서 섞여서 만들어진 마을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야, 우린 살고 싶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의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만 하면 우린 살수 있다. 그렇게 답을 찾아낸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앞뒤 문맥을 이해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살려주겠느냐? 그러면 속이자. 속여서라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 우리는 살수 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종이 되어도 좋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좋다. 그래서,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산다고 하지 말자. 어느 정도 가까이 살았느냐 하면, 군대만 60만 명이죠. 군대, 장정만 60만 명이 3일 길을 떨어졌으니까, 이게 한 사람이 시속 4km, 5km, 1시간에 4km, 5km 걷는 속도로는 이게 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온 가족이 짐을 꾸리고,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한 9km에서 10km쯤 떨어진 곳, 길갈에서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무지무지하게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 가나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속였습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게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약조를 맺자,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니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죽이지 말자고 약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말투를 보니까 저 앞동네에 사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멀리서 왔습니까? 했더니 아, 이걸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에는 따끈따끈하게 새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곰팡이 난걸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는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 신발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걸 보십시오. 옷이 누더기가 된 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멀리에서 왔습니다. 말투가 비슷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속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도리이기는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말을 하고 멀리 떨어졌으며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조를 맺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일어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며 약속한 건다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셈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으니 죽여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참, 묻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묻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거고, 여호수아에게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속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또 태도가 얼마나 겸손했는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속인 것을 발각됐을 때에도 어떻게 겸손하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셨으면 이땅 당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속인 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장에. 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약조를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다만 약조한 대로 당신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저주받았다.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저주다라고 하면서 종이 되어라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표현은 영원히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종이지만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보면 종은 종이 돼 어떤 종이냐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 땔감을 구해다가 주는 그 창무도 맡게 된 겁니다. 레위인이 아닌데 레위인의 종이 되어가지고 땔감을 해오고 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이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최소한도 400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을 읽고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읽을 때이 400년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400년 뒤에 기브온이 아닌 기브아 사람인 사울 왕이 이 이방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쫓아가서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는 본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인 것도 아니고 일부를 죽였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죽이면 기브온 사람을 다 죽이면 여호수아가 한 약조를 사무엘 왕이 또 어기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일부 유력한 사람들만 죽인 거예요. 일부 유력한 사람들만 죽이니까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게 되겠죠. 원한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막에 가서 땔감을 해다 주고 하는 종노릇을 팽기치면서 뭐라고 핑계를 댈수 있냐면 우리가 400년 동안 종노릇했는데 아 이제 와서 까닭 없이 우리들을 와서 마구잡이로 죽여 우리 더 이상 종노릇하면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라고 원망할 수가 있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를 해왔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가슴속에 원한이 생겼습니다. 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 왕 때에 이런 원한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느닷없이 이 나라에 3년에 걸친 큰 흉년이 생긴 겁니다.
3년에 걸친 큰 흉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아,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이 노하셨나? 해서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울 왕 때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서 무조건 죽인 일이 있어서 그 죄과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그 억울함 한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3년의 대기근을 오게 했다. 참 묘하죠. 여기에서 이 불교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지은 죄를 왜 다윗 왕 때에 그 죄가 발각나게 했으며 다윗 왕 때에 왜 흉년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고 있느냐. 인과응보에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의지적 판단. 지혜로운 판단에 의하여 그 죄과를 갚을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찾으신 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이제 황망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 가서 자, 그러고 보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지 한번 얘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한테 내어줘서 우리가 죽일 수만 있으면 우리의 원한은 다 풀릴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울의 직계 후손이라면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데 요나단과는 또 내가 해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요나단의 후손 중에서는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사울 왕의 첩을 통해서 낳은 리스바에서 낳은 아들 둘 암모니에와 므비보셋 이 둘을 내어주고 사울의 큰딸 메랍의 그 아들 다섯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직계 후손은 빼고 반개 쪽으로 해서 7명을 내어 죽이니까 한날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의 원한은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졸지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이 이 응벌을 받는 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미로서의 어머니 리스바로서 자기 아들 둘이 하루아침에 잡혀가 가지고 목 매달려서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원한이 또 생겨버린 겁니다. 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누구한테 원망을 할 수도 없고,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 가슴 답답하고 한이 생기니, 이게 어떻게 비통한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 아들 둘이 눕혀져 있는 그 시체가 눕혀져 있는 바위 옆에다가 배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으면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도 안 지내고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그 여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으로 써 있으니까 얼핏 본문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보리 곡식 베는 첫날, 보리 베기를 시작하는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이게 5월 초서부터 11월까지, 5월 거의 6개월 동안을 그 시체를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리스바의 그 심정이 얼마나, 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자기
두 아들이 그 아들의 그 시체가 썩어져 가는데 그거를 매일 바라보면서 낮에 새를 쫓고 밤에 짐승을 쫓기를 그 바위 위에서 6개월을 보낸 겁니다. 그 뒤에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이 리스바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하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찾아다 줘야겠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마지막에 이방 적속의 손에 죽었을 때그 사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그 성문에다가 성벽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러자 지금의 요르단 북부에 있는 기랏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이 사울로부터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겠다는 뜻으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수습해다가 그러니까 몰래 가서 그를 훔쳐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 사울 집안에서 놓고 보면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니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내고서는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오게 해서 리스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에게는 뭐냐면 아들 둘은 죽었지만 그 자기의 그 남편인 사울의 시체 해골을 찾아다가 주니까 리스바가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의 시신을 장례를 지내서 그 원한을 푸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사무엘하 21장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이 책은 뭘 가리키느냐 할때 사무엘하 2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9장과 21장의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이게 진짜 겸손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조금도 오류가 없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가르침이며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요단강 강바닥에 있었던 돌을 각 지파별로 큰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베푸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이끌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시고 이 광야길을 40년 지나오는 동안 지켜 주시고 요단강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건너게 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라.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또 아이성 싸움에 패배했죠? 그 패배,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 패배에서도 뭐가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됐냐면 아간의 죄죠.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에서도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패전과 죽음을 통해서도 각인을 시켜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더 잊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서부터 그 뭐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거죠. 그 에발산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할때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승리를 한 뒤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쌓을 때에도 마음과 정성보다도 더 앞서고 더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서부터 계속 32절, 33절, 34절에 보면 계속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 그것을 바위 위에 새긴 거예요. 바위 위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또그 말씀 그대로 바위 위에 새기고 백성들 모든 사람,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낭독하여 36절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정신, 30절서부터 35절까지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겸손이며 이 말씀대로 지키는 그 자세가 자기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 낮추는 그 실체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이 기부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자기네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조를 맺는 이 사건의 이면에서도 역시 뭘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부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할 때에 그 속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굽히고 들어온 겁니다. 조언이라도 조언이 나는 이 그늘에서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기부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기부온 사람들의 이 마음과 정신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정신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속에서 축복을 받은 그런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받고 사도 바울이 사역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간 그 정신이 어찌 보면 이 기부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를 속였던 그 마음이며 여호수아가 원치 않게 괘씸하게 속여서 속임수에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약속을 맺어서 살려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켰던 것.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잘못 판단하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을 보세요.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이 그 약조대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무엇처럼 보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가슴에 한이 있는 것, 그 사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속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다윗을. 이 신실한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먼저 흉년 3년을 주시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예, 기드온 사람들 가슴에 한이 있는데 네가 좀 풀어야겠다. 근데 다윗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내가 풀어야 됩니까? 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흉년이 옵니까? 이렇게 묻고,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어 보세요. 어찌하여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기에 성숙하여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 온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라고 친절하게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와서 물어봐 주는 것이 기부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너희가 가슴에 쌓인 원한이 풀겠으며,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었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그 공의의 약속에 부합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도 또그 일로 인하여 리스바가 원한이 품고 6개월 동안 바위에서 밤이든 낮이든 자기 아들 시체를 지키는 그거를 보고 다윗이 마음이 감동하고, 그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 우리는 다윗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사울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 전에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약속만 의지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좀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가, 우리가 얼마나 엄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400년의 시간을 지나고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